네, 그야말로 뉴욕발 훈풍이 글로벌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80선에서 시작을 해서 200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가면서 금요일 시장 마무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9%나 오르고 있습니다. 200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0.3% 오른 5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이후 1,060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당 1,067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다우지수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11,87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도 1.9%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증시 최근의 흐름 좋죠? 1.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모두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이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817억 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904억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157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소폭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진 않지만 시장에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3%나 오르면서 145만 원대로 회복했고요. 현대차 최근에 주춤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2.8%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그룹 주들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고 있죠. 오늘 외국계 매수, IT에 또 집중되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 6%나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3.8% 상승하면서 27만 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네이버가 오늘 시장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3분기 조선주들의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뭐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르다가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1,158억, 시장 컨센서스를 3%나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선주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9%, 실적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7.6%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차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리온은 부진한 실적에 담철권 회장의 사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악재가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6%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오리온이 100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2%나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의 휴무, 게다가 원화 강세로 인한 일본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사실은 실적보다 담철권 회장의 사퇴 소식에 주가의 실망 매물이 더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J&N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오늘 5% 넘게 급락하면서 29,200원, 이제 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145억, 영업이익이 145억 정도였는데 85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기관 투자자들에게 언지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금감원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CJ&N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스닥의 IT 부품주 인터플렉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무려 8%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가 233억,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됐었는데요. 발표한 것은 28억이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26,600원까지 내려간 인터플렉스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12시 시황이었습니다.